정찰을 완료했다. 북쪽에 두 개 군대가 은신 중이라는군. 확인된 생존자가 12명 늘었어. 다른 인원에 대한 사항은 없나? 그래핀, 고반이나 호바스는? 못 찾았어. 포로 수용소에도 없고. 베르톨트, 레버리 이후로 한 달이 넘었어. 그런 말 마. 전우를 버릴 순 없어. 현실을 인정해야지. 우린 레버리를 잃었고, 우린 마지막 전진기지도 오프라인이야. 우린 흩어졌고, 이 고리는 에스카룸이 통제하고 있다고. 상황이 좋진 않아. 하지만 우린 명령을 받았다. 루비콘 수치. 어떻게 해서든 베니시디를 막거나 지체시킬 것. 그리고 제타 헤일로의 통제권을 빼앗고 지구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벌 것. 그게 우리 임무야. 단방향 통신 시작. 레버리의 초기 정찰 완료. 여기 있는 베니시드 계지는 단순한 막사가 아니다. 놈들은 고리에서 선조의 기술을 발굴 중이다. 전혀 본 적이 없는 유물도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 기지에 있는 베니시드 별동대의 반 이상이 대족장이 직접 내린 명령을 따라 여기서 남쪽에 있는 다른 발굴 현장으로 이동 중이다. 보존실이라는 선조 시설이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에스카룸이 신경 쓸 만큼 중요한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보존실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가고 싶지만 이곳의 유물들이 먼저다. 지금까진 제타 헤일러도 다른 시설과 비슷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직이야. 조금만 더 가까이. 지금! 스파르탄이다! 죽여라! 죽여라! 인간! 아니, 아직은 안 돼. 내 동료들 찾고 있거든. 그들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말해줘야겠어. 많기도 하군. 소렐, 마코비치다. 대규모의 베니시드 별동대를 발견했다. 그리고 장비가 아주 많다. 발굴용 같군. 스톤의 정보가 맞았어. 놈들이 뭔가 찾아낸 거다. 모니터군. 놈들은 모니터를 찾는 중이야. 그런 것 같다. 레버리 추락 이후 처음 보는 숫자야. 놈들이 모니터를 찾아내면 이 고리를 통제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찾아볼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놈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지. 기계를 망가뜨리고 보급선을 끊고. 하지만 놈들은 결국 길을 뚫어낼 테고. 바로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고. 소렐, 마코, 시간이 별로 없으니 빨리 전달하겠다. 난 선조의 지하동굴로 진입해서 전에 발견한 장비를 살펴봤다. 그건 보존용 포드였다. 고대의 것이고 비어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더 있는 것 같다. 꽤 많을지도 모른다. 07시설은 생태계 보존용인 것 같다. 감옥이나 동물원일지도 모르지. 확실한 것은 다른 고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우린 미지의 영역에 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 끊겼으니 다른 출구를 찾겠다. 시설의 더 깊은 위치에서 UNSC 신호를 탐지했는데 어쩌면... 저기, 누가 온다. 통신 중지. 파력조 타우루스 스파르탄 배틀. 범인의 전 UNSC 송신기의 전성, 그리핀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확인된 위치를 찾아갔다. 어디로 갔는지, 아니...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아. 타워에 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는 다들 알겠지. 그 시설의 경비는 철통같지. 하지만 수송 차량을 탈출할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리핀이 사슬에 묶여 죽게 할 순 없어. 하지만 이 고리에 오래 있던 만큼
승리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제타 헤일로에 있는 모든 UNSC에 전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싸움은 계속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내려가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나? 용감해. 저 태블 레이저 근처로는 절대 안 가. 최소한 베니스드 병력이 방금 들어갔어. 에스카룸은 없었지만 이미 안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저게 다 우리의 상대인가? 해봐야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놈들보다 먼저 모니터를 찾아야 돼. 지원이 필요하겠는데? 지금 우리뿐이야, 마커. 우리가 해내야 돼. 가자. 교란 작전은 어떻게 됐어? 기다려. 이동해. 그래, 이게 산조로군. 상황 종료다, 태오. 가자. 최대한 발각되지 말아야 돼. 일단 한번 들킨 이후엔 몰래 이동하는 건 불가능할 테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기 임무가 끝나면 말이야 내가 받은 보급 상자에서 술병을 뒤 조심. 젠장 위장했어. 살아있어? 그래 괜찮아. 놈은 어딨지? 여기다 스파르타. 네 옆에 있지. 가. 이건 내게 맡겨. 아니, 난 못해. 모니터를 찾아. 바로 따라갈게. 약속 지켜봐. 자, 그럼 계속할까? 넌 이제 비명을 지르며 죽는다. 안 죽었지? 따라오고 있을 테니 계속 이동하겠다. 엘리트한테 한 방 먹었지만. 난 아직 살아있어. 너도 포기하지 않을 거지? 그렇지, 마커? 루비콘 수치. 우린 계속 싸운다. 우리가 잃은 모두를 위해서. 지구의 모두를 위해서. 우린 멈추지 않아. 우리의... 저건 뭐 형제. 지금 우리 먹을 걸 남겨놓았어. 마지막 스파르타님은 이 순간을 즐기자고 도발했지. 숨이 붙어있는 한. 너희가 길을 막고 있잖아.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을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UNSC에게 나는 화력조 인트레피드 소속 스파르탄 토마스 호버스다. 난 지금 혼자다. 난 위로 향한다. 베니스드가 생존자 수색을 하지 않는 곳으로. 내 화력조를 위해서. 달리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UNSC 통신 채널은 아직 조용하지만 계속 듣겠다. 지켜볼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치프, 이걸 듣고 계신다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